안녕하세요. 자생한방병원 척추디스크센터 강임원장입니다. 안아파할머니, 척추 건강을 되찾기까지 통증과 싸우면서 힘든 치료의 길 참 잘 걸어오셨습니다. 걱정하신 것처럼 척추질환은 치료가 다 됐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게을리하면 다시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재발 없는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힘든 치료의 길을 잘 견뎌내셨던 마음으로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바른 생활 습관과 바른 자세가 척추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첫 번째 원칙인데요.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완쾌 환자를 위한 척추 건강 10계명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하나 명심하세요. 50분 일하고 나면 5분 동안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언제나 목을 당기고 허리를 펴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걸을 때는 어깨를 펴고 시선은 먼 곳을 바라보세요. 될 수 있으면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마세요. 하루에 30분 정도는 산책이나 걷기 운동을 하세요. 2시간 이상 차를 찰 때는 반드시 중간에 휴식을 취하세요. 엎드린 자세로 TV를 보거나 잠들지 마세요. 테니스, 볼링, 골프 등 한쪽으로 움직이는 운동은 피하세요.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고 콜라, 피자,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는 가급적 피하세요. 척추를 약하게 만드는 술과 담배를 멀리하세요. 다음은 바른 자세입니다. 먼저 서 있을 때의 자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걸을 때는 허리를 펴고 시선은 정면을 향합니다. 발 뒤꿈치, 발바닥 바깥쪽,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 순으로 땅을 딛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허리를 펴고 손으로 난간을 잡고 계단을 하나씩 천천히 오르내립니다. 설거지를 할 때처럼 오래 서 있을 때는 허리를 펴고 턱을 목 쪽으로 당깁니다. 10cm 미만의 물체 위에 발을 교대로 올려놓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앉을 때 자세인데요. 바닥에 앉을 때는 한쪽 무릎을 세우거나 벽에 기대고 앉습니다. 허리와 등은 반듯하게 펴입니다. 소파에 앉을 때는 쿠션을 목과 허리에 받치고 엉덩이를 깊숙이 넣은 후 상체를 뒤로 편안히 기댑니다. 절대 소파에 눕지 않습니다. 운전을 할 때는 시트의 각도는 105도로 맞추고 엉덩이를 시트 깊숙이 넣고 허리를 펴고 등, 목을 받침대에 기댑니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모니터는 정면에 눈높이로 맞추고 턱을 목 쪽으로 당깁니다. 허리를 세우고 키보드, 손목, 팔꿈치가 거의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잠을 잘 때는 엎드려 자는 자세는 목 주변 근육에 무리를 주므로 가장 나쁜 자세입니다. 되도록 바르게 누워 자며 허리가 아프거나 불편할 경우 무릎 아래 베개를 고이고 자면 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건을 들 때는 물건을 몸 가까이에 두고 반드시 무릎을 구부린 후 들어 올립니다. 준비 없이 그냥 들어 올릴 때는 척추와 관절에 무리가 가므로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이 척추 건강에 좋다는 건 잘 아시죠? 왜 운동이 척추 건강에 좋을까요? 대부분의 척추 질환은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약해져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만 잡는 치료는 재발하기 쉬운 거죠. 치료 효과가 오랫동안 지속되려면 운동을 통해 주변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수영,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과 같은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이 좋고 테니스, 볼링, 탁구, 골프 등과 같은 편측 운동은 되려 척추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운동이라고 해도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준비 운동은 부상을 예방하고 운동에 대한 효과를 상승시킵니다. 마무리 운동은 운동으로 인해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심장 박동을 운동 전에 편안한 상태로 되돌려 안정시켜줍니다. 운동을 할 때 호흡을 멈추지 말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하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안정된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본인의 현재 상태를 무시하고 경쟁하듯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부상을 입은 채로 운동을 강행하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찜질이나 물리치료를 통해 근육의 호전 상태를 관찰한 후 결정합니다.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신체 부분까지 골고루 사용함으로써 근육의 약화를 막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를 잊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가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운동을 시작할 때는 담당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서 어떤 운동을 어떤 강도와 주기로 실시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생한방병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척추질환별 자가운동법이 나와 있으니 찾아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하는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혼자서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시죠? 맞습니다. 치료 후에도 재발 걱정 없이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관리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 의료진에게 척추의 건강 상태를 점검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관리 치료 또한 중요한데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없듯이 척추의 퇴행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척추의 퇴행을 지연시키고 척추와 디스크를 튼튼하게 하는 추나 약물을 복용하면 좋습니다. 성균관대 약대 이선미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추나 약물의 연골 재생 효과를 연구한 결과가 국제학술지 이캠에 게재되었는데요. 연골 손상을 유도한 지액에 추나 약물을 투여하자 연골이 정상에 가깝게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추나 약물의 뼈 재생 효과도 확인해 봤는데요. 난소를 제거해 골다공증을 유도한 쥐에게 추나 약물을 투여한 결과 뼈가 정상에 가깝게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척추질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자기관리, 정기검진, 관리치료, 이 세 가지만 명심하시면 100세까지 건강한 척추로 활기찬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